예전에처럼 이래 막 활발한 기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걱정.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 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소통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무기력감,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완치 이후 따라오는 심리적인 위축까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 물리적인 방역만큼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최근 중구에서는 코로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구민들을 지자체가 돕도록 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염병을 겪은 환자를 비롯해서 그 가족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 감염병 관련 현장 대응 인력 등이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할 때 지자체가 마련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그 지금 상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던 이런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자체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리지원 교육을 하거나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응급 개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해나 타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응급 개입팀을 만들고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가 어떻게 어떤 사회적인 감염병이 돌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기 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 근거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체계가 갖춰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조례돋보기 안수민입니다.